근데 모양으로 본다면 수상전이 된다면 베개 수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여기서 승부 늘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늘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손이 이쪽으로 향했거든요. 이것은 백이 늘면 흙도 늘었을 때 또 백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 쪽을 늘고요. 늘면 예, 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상전인데 네. 이 수상전은 백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타협을 택한 겁니다. 단수 치고 네. 그러면 흙이 이쪽을 뚫어서 두 점을 잡고 살게 되는데 백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되더라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백도 수습이 잘 된 겁니다. 뭐 이 정도라면. 네. 그러니까 형세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형세가 불리했다면, 네, 심지혁 선수는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가네요. 네. 이곳이 이제 자충이 됐기 때문에 만일 이곳에 패가 벌어진다면 이 패는 백도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그리고 흙은 이곳 자체 패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과 이곳 지금 한 패감, 두 패감이 있어요. 이곳까지 된다면 뭐 세 패감, 거의 세 패감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느는 건 꽃놀이 패가 되고요. 그렇죠. 이것은 흙이 뚫어서 흙은 살아갔고 백은 패가 되는데 백이 한 수 더 두어야 패가 해소되는 것이어서 이 패는 흙의 꽃놀이 패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흙이 이제 다른 큰 곳 두 곳을 가는 것이어서 이 변화는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백이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버틴다면은 이곳을 살리는군요. 네, 살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이곳을 온다면 이제 이 흙돌과 이곳 흙돌을 잡자는 패감을 쓰면서 네. 버티는 겁니다. 이 변화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이 패감이 된다면 이제 많이 나올까요? 패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이것은 흙이 지금 흙의 대응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건 백이 너무 잘 됐는데요. 근데 지금 최은서 선수는 이렇게 이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본성이 나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패를 바로 해소하지 않고 움직여놨고요. 지금 이 견을 해두는 것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지금 있더라도 견을 해두게 되면 흙이 이 백을 깔끔하게 잊지 않고 따내서 해소를 하고 싶은 거죠. 백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요. 근데 흙이 패감이 있거든요, 흙은. 이런 곳이 다 패감이에요. 예. 그렇군요. 이런 곳이 다 패감이기 때문에 백이 패감이 있나요? 이 다음이요? 안 그러면 백이 쪽을 막아서 둬야 되는데 백이 이건 실수입니다, 지금 백이. 너무 갔네요. 네. 예.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한 쪽에서 왜 굳이 상대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자리죠. 흙이 물러나 줬다면 딴에서 집으로 득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건 흙도 패감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백이 지금 이곳 두고 이 막는 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흙도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한 패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흙은 우변에도 패감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최현 선수가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잘 뒀는데 여기서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냥 이었어야 됩니다. 이었으면 백이 처리가 아주 잘 됐는데 네. 지금 흙에게도 지금 기회가 왔거든요. 중반전 종료 5분 전입니다. 지금 이 검토실과 저희 해설실이 가까운데 검토실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네. 들립니다. 지금. 그대로 백이 잡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 두면 안 되는데요.
점점 늪으로 빠지는 예, 중인데요. 지금 그 패감이 있거든요. 또. 네. 지금 최연소 선수가 실수가 실수를 부른다고요. 한번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지금 흔들리고 네.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백이 좀 냉정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악수 교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늪에 지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끊으면 어떻게 되죠? 아 받았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거 끊을 수가 있었네요. 끊었으면 이게 바로 끝입니다. 그럼 백이 끝낼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때려내면 이곳에서 단수를 쳐서 안 되고요. 네. 지금 흙이 예, 이쪽을 두면 이어서 이건 자충이거든요. 네.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최연소 선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또 한 번 놓쳤습니다. 자, 다시 또 패감을 찾아야 합니다. 예. 괴로운데요. 근데 흙도 패감을 잘못 썼죠. 이수로는 끊었어야 되는데. 네. 타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고야 되고 단수 치고 있게 되는데 이때 이거 끊게 되면 백이 착각한 것 같은데요. 아. 백이 착각했어요. 지금 중앙 선수를 못 하는 건가요? 아, 가능하네요. 네, 단수 치고. 아니면 흙이 이때 있나요? 그렇죠. 흙이 있는 수가 있죠. 그럼 백이 곤란한데요? 그렇다고 이걸 안 살리자니 이 돌과 엮인 돌들이 모두 다 잡히는데요. 지금 백이 곤란해졌습니다. 양쪽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 네. 우상기 흙은 살아있거든요. 백이 때려내더라도 네. 이곳에 한 집이 나기 때문에